네, 지금부터는 자 신경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말을 많이 했지만 일단 신경치료는 가장 간단히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신경치료할 때 가장 원인은 뭐 염증이 생겼을 때, 그쵸? 원인은 여러 가지, 뭐 충치 때문일 수도 있고 크치아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신경이 괴사됐을 때, 그러니까 신경 그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 신경이 죽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죽었을 때에도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많고 사실 환자들은 뭐 염증이 있는지 괴사가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하는 게 원인이 중요하진 않다, 치과에서는. 내가 지금 불편했는데, 불편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원인에 관계없이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뭐, 의심하지 마시고, 충치나 이런 걸 의심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 어차피 손해볼 건 없다. 당신이 지금 불편하다는 게, 충치 때문이 맞다면, 어차피 신경치료 해야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 조금 기다렸다 해라. 역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가 충치가 있다 하고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신경이 불편해져서 아플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구를, 우리는 이걸 하이스피드 버라 그러는데 이 버, 깎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게 구멍을 뚫어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었으면 안에 있는 신경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신경을 제거해야죠. 이제부터. 자, 제가 이거 1인 2역을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 제 취지는, 아, 어떻게든,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빨리 전해드리려는 게제 목적이니까 좀 어설퍼도, 일단 이렇게 신경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신경을 제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런, 우리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가느다란 바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쑤시는 거죠. 이렇게 막 신경 같은 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딸려서 나와요. 신경이 이렇게. 이게 신경이라 생각하면 조금 징그럽긴 한데요. 약간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기는. 이런 신경 같은 게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잔사가 제거된 거고요. 그럼 제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를 또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저희 회전 기구가 있어서 이걸로 돌려가면서 이 안에 있는 신경 남아있는 잔사라든지 아니면 더러운 그 뼈를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제 길이를 재, 입구를 넓히고 이걸로 맞아남은 잔사를 제거하고 또 이걸 더 넓혀야 또 여기를 메울 수 있거든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더 확대하고요. 확대한다는 표현인데 그럼 이렇게 넓게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이지만 이렇게 흰 공간들이 아까는 어땠냐면 이렇게 아까는 어떠세요? 좀 보일 듯말듯 하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여기가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보면 보일 듯말듯 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넓어진 게 보이시죠? 아까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로 일단 치수나 신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확대하는 거죠. 이걸로 윙 돌리면서 여기를 갖다 넓혀준 거죠. 그럼 넓혀졌으면 메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안 메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매운 걸 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GP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좀 유식해서 그렇긴 한데 좀 어려운 용어는 이렇게 이런 주황색 어떤 그 고무재료 그 고무재료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여기를 메워주면 더 이상 이제 병균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보통 우리가 사진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바로 이 재료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런 후에는요. 죄송합니다. 좀 흔들려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신경치료가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씌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다 그랬죠? 기구를 이용해서 돌려서 깎은 다음에 여기를. 그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뾰족한 걸로, 바늘 같은 걸로 신경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넓힌다 그랬죠?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넓힙니다. 표면을. 넓히기 위해서 이 재료, 이런 더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넓혀주고, 그 다음에 아까 주황색 같은 고무 같은 걸로 막아준 다음에, 이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이빈 공간이. 여기를 그냥 놔두면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그런 재료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다른 재료인데, 일단 예를 들어 눈에 보이기 편하라고 지금 해드린 것뿐입니다. 이걸로 메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중앙에 이런 이렇게 메워주는 거예요. 레진이나 뭐 이런 딱딱한 걸로 요 표면을 이렇게 메워줍니다. 그래서 손으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메워주면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파란 게 보이시죠? 기둥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빛을 쏘여서 굳으면 딱딱한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깎게 되겠죠. 이 기둥을 이렇게 깎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본을 떠죠. 인상을 본 뜬다가 본을 떠서 기공수에서 이렇게 금리를 만들어 오면 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하세요. 아, 여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씩 10년씩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로또 같아요. 어떨 때는 다행이라 생각하면 되세요. 대부분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금리나 이런 거 씌우셔야 돼요. 벌써 여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옆구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치과에서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렇게 씌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유 돈 벌려고 그러는데 이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쓴 분 말을 듣지 마세요. 그분 로또 맞은 거니까요. 그래서 로또 1등 됐다고 우리가 다 로또 살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그것처럼 누군가 잘 썼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씌워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좀 신경치를 두서없이 했는데 먼저 이렇게 둥그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바늘이나 이걸 이용해서 넓히고요. 넓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황색 재료로 메운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볼게요. 자, 보면, 어쩌죠? 치아에, 이가, 이렇게 구멍을 내야죠. 이제 신경치료를 하려면. 근데 환자들이 잘 모르세요. 구멍 내는지를. 신경치료는 이렇게 구멍을 내야 돼요, 일단.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경치료가 아니고, 사실 신경제거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거를 이렇게, 이런 바늘 같은 거 아까 보여드렸죠? 얇은 바늘.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파일이라고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하는데,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신경 조직을 제거한 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어때요? 좀 좁죠? 신경관이 그 좁은 거를 이런 넓은 기구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돌려서 깎는 거죠. 돌려서 깎으면 여기 흰색처럼 이렇게 깎아내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하얗게 이 넓어진 걸 이렇게 넓어져야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지피콘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메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 끝난 건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빈 공간은 반드시 기둥재료, 즉 레진이라든지 보통 이제 레진을 많이 써요. 이게 파란색이 레진이라 치면은 이런 레진을 이용해서 메워주게 되겠죠. 메워준 다음에 반드시 깎아야 되고 이렇게 깎습니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은 다음에 이렇게 금으로 씌워줘야 되는 작업을 할 때 마지막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보통 횟수로는 신경치료가 뭐 건강 그러니까 빨리 할 경우는 3회 3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3회 정도가 소요되고 조금 안 좋을 경우에는 그 이상 4회 5회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뿌리 끝에 병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통 두세 달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결과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치아에 금이 갔을 때 신경치료하면 계속 은근히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3개월 하다 안 되다, 연대 가서 3개월 안 되다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잘 다 드렸죠. 아니 연세대학교 말고 딴 데 어디 가냐, 거기가 최고다 해서 제가 좀 잘 다스려서 그분을 잘 도닥거려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결국은 그 금이 간 치아 신경치료가 완료돼가지고 고맙다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있죠. 그때 만약에 등을 이렇게 다 안 두들겨줬으면 그분 딴 아마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신경치료라는 게 좀 인내가 필요해요. 선생님들도 잘하라고 하지만 신경치료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도 계속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신경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는 건 뭐냐면 치아에 금이 가 있는 균열이라고 그러죠. 보통 치아 뿌리나 이런데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하다 안 되면 죄송한데 이거 치아에 금이 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그쯤 되면은 오해를 많이 하시죠. 잠깐만요. 치아의 금간걸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치아의 금간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금이 간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 지금 뽑은 이처럼 여기 보이죠. 밑에처럼 이렇게 뿌리 쪽에 금이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사진에는 명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금이 간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건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 치료라는 말보다는 신경을 제거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이거를 제가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 얘기할 때는 신경치료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가끔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모르지만 아말감을 이렇게 크게 떼었는데 좀 불편하다고 치과에 가면
빨리 식용치료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근데 사실 불편하다고 해서 빨리 하기보다는 좀더 내가 참을 수 없는 불편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어떤 여유. 저는 이렇게 생각, 항상 허리에 비유해요. 허리가 아프다고 솔직히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디스크 수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아유, 이거 생활이 진짜 못하겠네. 할때 보통 디스크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치아도 신경치료가 만능은 아니고, 신경치료한 후에 치아의 수명은, 어금니 같은 건 10년을 넘기가 사실 어려워요. 신경치료하고 2, 3년, 20년, 30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환자분들 중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무조건 신경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더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참을 수 없는 불편이 아니라면 좀더 기다려보면서 여유를 갖자. 그 늦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결국 이렇게 이런 아말감을 뜯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을 내야 되고, 여기 보이시죠? 구멍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경치료가 끝나면 이렇게 이를 깎아야 돼요.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그걸 할 만큼 저희 환자가 비용도 한, 이렇게 되면 한 5, 60 정도가 들어요. 아, 설명도, 비용도 중요하죠? 보통 이렇게 기둥 넣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씌우는 거는 보통 이제 재료에 따라 틀리지만 한 4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재료의 성태에 따라서. 그래서 돈도 사실 보험료, 신경치료비까지 따져보면 사실 60에서 70만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치아의 수명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 보면 되거든요. 잘해야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치료를 받기보다는 좀더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경치료를 설명하기보다는 좀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제발. 지켜본다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신경치료 하기 전에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밤에 죽을 만큼 아파서 오기 전까지는, 그러기 전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예민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여유는 있거든요,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